깊은 밤, 가로등이 없는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거나 아름다운 밤바다의 해변이나 바위길을 걸을 때 우리는 랜턴 등을 꼭 챙겨서 눈앞을 환하게 밝히곤 합니다. 대부분의 휴대용 랜턴이나 LED 등과 같은 손전 등은 배터리라고 불리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배터리의 본질적인 원리가 이전 영상에서 등장하였던 장치인 볼타 전지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손전등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이렇게 특별히 휴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평소에 전기를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돼지코 구멍처럼 생긴 콘센트에다가 전기장치인 플러그를 꽂아서 이용하거나 혹은 전원의 스위치를 켰다 끄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실까요? 하물며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함에 있어서도 이런 플러그를 사용하니까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는 이 모든 전기들을 배터리와 건전지의 형태로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대한 돈과 자원이 낭비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전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지는 걸까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볼타 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수억 톤의 화학 물질을 때려박고 수억 톤의 금속을 꽂아서 그 금속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정집으로 보내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인류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공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은 움직이는 전기, 즉 전류를 연구하다가 전류 근처에서 나침반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캐치해낸 최초의 과학자 웰스테디의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전기학과 자기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된 기적과도 같은 역사 이야기, 전자기학 통합의 역사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독립적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과 멈춰있는 전기인 정전기가 미치는 힘이 만유인력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중력과 전기력의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볼타와 갈바니의 논쟁에서는 볼타에 의해 발견된 전지를 통해 드디어 멈춰있는 전기가 아닌 움직이는 전기인 전류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죠. 덴마크의 물리학자이자 과학실험 강연가였던 한스 크리스티안 웰스테드는 실험 강연 도중 볼타 전지에 의해 발생된 전류가 도선 주변에 우연히 두었던 나침반의 바늘을 휘게 만드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강연을 보던 사람들은 무언가 실험 장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현상을 목격한 웰스테드는 매우 당황했고,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1820년 당시의 분위기로는 아주 놀라운 결과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전기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자기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웰스테드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는 웰스테드가 발견한 알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흐르는 전기, 즉 전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게 되고, 기존의 전기학이라는 학문을 멈춰있는 전기를 연구하는 정전기학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전기, 즉 전류를 연구하는 학문을 전기동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류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훗날 전류를 지칭하는 단위를 앙페르의 영어식 발음인 암페어로 명명하게 되죠. 또한 앙페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형태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모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법칙은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 쥐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죠. 전류, 자기장의 방향. 같은 해 가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바티스트 비오와 펠릭스 사바르에 의해 아주 작은 전류 토막이 만드는 자기력을 수학적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법칙인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멈춰있는 전기가 만드는 힘인 쿨롱의 힘과 움직이는 전기가 만드는 힘인 비오 사바르의 힘 사이에 미묘한 대칭성, 또 한 번의 시메트릭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뒤처지사라 앙페르는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좀 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앙페르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통해 비오사바르의 힘이 곧 자기력임을 밝혀내게 되면서 당시를 지배하는 통념과도 같았던 전류의 힘이 도선 속에 갇혀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선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자기력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가히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의 전기학과 자기학은 전기화학이라는 당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전기화학에 따르면 전류는 반드시 도선 안쪽을 향해서만 흐를 수 있고, 이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힘은 이 도선을 타고만 작용한다는 것이 당대 시대의 과학적 통념이었거든요. 전기화학의 지식에 따르면 반드시 전기의 힘은 도선을 타고만 작용해야 했고, 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 1918년 전기화학의 대가였던 데이비 험프리가 진행하던 강연장에 대장장이의 자식이었던 출신도 천하고 정규 학업을 받아본 적도 없는 한 사람의 재본소 알바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재본소에서 일하면서 당대 물리학의 최대 이슈였던 움직이는 전기에 대한 커다란 호기심을 싹틔우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열정이 그를 데이비 험프리라는 당대 최고의 강연가의 강연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한 권의 깔끔한 양장책으로 만들어낸 소년은 이 책을 들고서 험프리 교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소년이 바로 현대 전기 문명의 탄생을 일궈낸 놀라운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당시의 과학은 마치 오페라를 관람하러 가는 것과 같이 귀족들만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향유 문화였기 때문에 흑수저 출신이었던 패러데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들 천문학적인 실험 장비의 가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전기학에 관한 열정에 비하면 이런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결국 그는 험프리의 실험조수로 발탁되게 되고, 이 놀라운 만남이 패러데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됨과 동시에 전기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발견을 일궈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앙페르가 발표한 전류가 공간상으로 미치는 놀라운 힘에 관한 현상을 험프리는 그의 조교들과 함께 재현해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도선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기의 힘이 도선을 벗어나 다른 공간 속으로 퍼져서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바뀌게 되다니. 이 장면을 함께 목격한 패러데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전류가 흐르는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특이한 가설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험프리를 포함한 그의 조교들은 패러데이의 이러한 제안을 코웃음치며 교육받지 못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으로 간주해버렸죠. 하지만 패러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실험 조교와 함께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을 집요하게 연구하였고, 그러한 정성과 노력의 결과 패러데이는 전류로 인해 자기력이 발생한다면, 자석 근처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기발한 역발상을 떠올리게 되며 전기학 역사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동력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로이드라고 불리는 원형 금속을 둘러싼 양코일에 한쪽에서 전류를 흘려 자기력을 만들면 다른 한쪽에서 자기력에 의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오늘날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불리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내게 되죠. 이 법칙을 기반으로 테슬라에 의해 고안된 발전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 교류 발전 방식이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데이비 험프리 교수가 일궈낸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 전기학의 놀라운 발견들을 이뤄냈던 패러데이라는 인물 그 자체를 찾아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발표가 진행되었을 때 나름의 권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던 데이비 험프리 교수가 근본도 없는 패러데이라고 하는 신의 과학자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프리는 패러데이에게 전기학에 손뗄 것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은인의 주문일지라도 자신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전기학을 버릴 수 없었던 패러데이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 시점에서 갈라서게 되고 이로부터 5년 뒤 험프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연구를 시기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험프리였지만 자신의 삶에 검소함과 겸손함이 묻어났던 패러데이였기 때문에 이 이후 5년 동안 전기학에 관련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는 사실 또한 패러데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과학사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이후 영국 왕립학회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교수직에 오른 패러데이는 험프리 교수와 마찬가지로 전기학을 대중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바로 이때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력과 자기력이 미칠 때 발생하는 전기력을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착안해낸 것이 바로 First Line, 힘선이라는 개념이며 이를 이용하여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라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개념은 아직까지도 전기력과 자기력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만들어내서 공간상으로 무한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빛도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의 출렁임이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연을 통해 꾸준히 설파하지만 그 누구도 패러데이의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어떤 한 명의 젊은 과학자가 패러데이 연구실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학자는 패러데이의 전기학에 관한 열정을 동경하며 꿈을 키웠던 전기학과 자기학의 모든 내용을 수학적으로 통일했던 수학의 천재라고 불리는 과학자였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연구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패러데이에게 이러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Michael, there's something very crucial in maths. This electricity producing magnetism and magnetism producing electricity can only ever happen at a very particular speed. The equations are very clear about it. They come up with just one number. 670 million miles per hour. I'm not sure. It was the speed of light. That is the speed of light. You were right all along. Light is an electromagnetic wave. 패러데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던 단 한 사람. 이 과학자가 바로 19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이론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며 비로소 1873년 선대의 과학자들이 읽어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전기학과 자기학은 맥스웰의 손에 의해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으로 드디어 통합되게 됩니다. 우연히 나침반의 움직임을 발견했던 웰스테드를 시작으로 전류가 만든 자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앙페르, 열정을 품고 오로지 한 길로만 걸어가면서 수많은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던 패러데이와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맥스웰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1800년도의 뜨거운 전기와 자기의 역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뿌리와 줄기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뜯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기존의 인류가 성장했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했던 맥스웰이 밝혀낸 전자기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패러데이와 맥스웰 사이에 뜨겁게 이 주제에 관해 연구했던 가우스, 베버, 리만이 밝혀낸 전자기학의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자기학 파트 3에서는 바로 이 모든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학과 자기학의 내용을 아름다운 수학의 네 가지 방정식으로 정립한 맥스웰 사방정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맥스웰 이후에 또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그동안 모든 것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전자기학의 정리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언제나 그랬듯 제 채널에 알림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전류, 자기장, 힘.과학쿠키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드디어 과학쿠키 채널도 구독자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이 과학쿠키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꿀잼 가득한 과학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꾸준히 찾아뵙도록 약속드릴게요.